팩트체크. 남북 화해 모드의 적경지. 땅값 급등 정말일까? 토지 거래 워낙 적어 단 몇 건 거래해도 호가 급등. 최근 거래 늘었다지만 아직 예년 수준에도 못 미쳐. 종전 선언이 예고되는 등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적경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문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들도 전해지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고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 등 북한 적경지역 토지 투자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증가했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나서는 등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남북 합의 모드가 급진전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북한 적경지역 부동산 시장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투자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최근 리스크가 제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외부 투자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고 일부 거래도 성사되면서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다. 파주시문산읍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문의전화가 몰려와 오전 내내 전화만 받았다며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천군 전고국 비공인 관계자도 오늘도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땅을 보러 온다고 예약이 돼 있다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의가 몰리면서 거래가 늘고 땅값이 20에서 30%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호가와 소문에 불과해 제대로 확인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산읍 시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토지 거래가 조금 뜨기는 했는데 토지는 원래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라 몇 건만 돼도 많아 보이고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재고로 쌓였던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이후 호가가 오른 상태라 실제 거래가가 올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거래 건수는 40건을 기록해 2월 26건에 비해 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남북관계 개선 영향으로 거래가 급증했다고 해석했지만 단정 짓긴 이르다. 문산읍은 지난해에도 2월엔 토지 거래량이 20건 정도였지만 3월엔 50건으로 늘었다. 올해 증가율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중개업계에선 3월 거래량이 늘어난 데에는 계절적 영향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 상승도 아직 통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연천군 0.21%, 과파주시 0.5%의 땅값 누계 상승률은 전국 평균 0.63%를 밑돌고 있다. 3월 지가 상승률 통계는 이달 말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위기 개선에도 남북 관계 불확실성은 여전해 한치 앞을 모르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적경지 땅값은 남북 이슈에 따라 요동을 치는 등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 땅값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계속 지지부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확신할 수 없는 게 남북관계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땅은 아파트와 달리 중도 매각이 수입지 않아 관금성이 약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